아침부터 잔을 보고 오시더니 뭡니까? 나 혹시 오뎅새 알아요? 얼마 전에 커뮤니티 글 올리셨죠? 맞아요. 국내에서 신혼부부를 특히나 가장 1등으로 선호한다는 접시 브랜드예요.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수업 같이 하는 그 커뮤니티에 공지도 올렸잖아. 우리 민수님들한테 오뎅새에서 연락이 왔어. 브런치 요리도 같이 담을 수 있는 메뉴가 뭐가 있을까 하고 수업 지원을 하셨어.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소영이가 마침 신혼 준비잖아요. 그래서 보내줬지. 1등이래 1등. 그래서 소영이가 사용해보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우리를 초대해준다고 했잖아. 집으로? 응! 오늘 가보려고. 그래서 아침부터 장을 봐왔지 또. 네! 아, 람지? 네? 혹시 우리 놀러가도 되는 날 오늘 맞나요? 맞아요. 아, 알았어. 그럼 우리 출발할게. 지금 출발하려고요. 내가 가서 아.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좋아요. 이따 만나요. 네, 네 조심히 오세요. 기대한대요. 기다리고 있겠대. 가자. 가자. 재밌겠다. 오늘 날씨도 좋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봐, 터졌잖아. 내 성격 알죠? 하면은? 하면 잔뜩 늘어놓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좋아하고. 세대 호출진입니다. 우리가 왔어요. 떡 사세요. 운동 현장문이 열립니다. 내가 또 주말에 아기랑 놀다가 아기 감기를 못 맞았어요. 이게 감기가 끊이질 않아. 그래서 열심히 맛있는 걸 더 먹어야 돼. 오늘 내 목소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텐션은 나쁘니까. 우리 오는 소리 들렸어? 안녕하세요. 멍자야. 우리가 왔어. 안녕. 와, 이게 바로, 세상에. 들어가도 좋습니까? 네, 네. 세상에. 근데 딱 람지 집 같아. 그래? 뭔가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고, 분더더기 하나도 없어. 나머지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람지랑, 람지 예비신랑이랑 이 집을 완전히 둘이서 레노베이션 했대. 그 뭐지?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다 했다면서요? 맞아요. 좀 보여주세요. 냉장고 방 겸, 카페, 홈카페 겸. 여기가 바로 그 우리 람지의 이제 힐링 스페이스. 우와, 대박이다. 뭐야? 뭐 이렇게 완벽하게 홈카페 해놨어? 우리 집보다 더 잘했어. 이야, 너무 멋짐. 우와. 아, 또 요거 오븐 좋죠. 밥 먹었어? 밥 먹어서 뭐 줄 줄 알고. 미안해, 허락 없이 못 줘. 이렇게 따로 방을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좋다. 아, 또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또 선물했던 달력이 있고. 아, 요거 어떻게 됐나요? 5,000원. 그죠? 됐어요? 네. 너무 예쁘다. 아기자기하죠? 딱 그림도. 그 상추에서 직접 키운 오가닉해. 이 집은 또 게다가. 저녁에 고기 먹을 때 먹을 때 좀 뜯어 먹는데 심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잘 자란다고요? 진짜로? 저 모종이 저렇게 생겼어요. 뭐 최근에 또 해외 직구하셨던데요? 오지야 만든 직접 키워서 부캐로 하신다는 또. 아니야, 모든 거에 진심이야. 모든 거에 진심. 침실 어머나. 들어가도 좋습니까? 네, 똑똑똑.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어머, 깔끔해. 우와. 깔끔해. 어머. 어머. 이것은 뭐인가? 이야, 오늘 왜 월컥 하려고 그랬지? 월컥이야? 우와, 이렇게 딱 걸어오니까 너무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가는구나. 안 들어가서. 아, 이건 걸어놔야지, 이렇게. 주방. 또 이렇게 또 직접 사용하고 있었네. 우리 오뎅새 어때요? 좋아요. 진짜 오늘 밥 해먹었나 보다. 바로 아침에. 너무 완벽하게 어울리는 인테리어네. 제가 또 감히 열어도 돼. 잘 포개진다. 네. 그러면 우리 뭐 좀 만들어 먹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배고파. 오뎅새 수업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레시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몇 개 해먹고 베이글 샌드위치, 프렌치 토스트. 그냥 열어봅시다.
뭐냐면 샐러드나 뭔가 초록색 있는데 컬러 뎁도 좋고 이렇게 약간 높이가 있는 그릇을 쓰면 더 볼륨감이 있어 보여. 플레이팅 팁을 여기서 살짝 알려줄까요? 나만케?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는 볼륨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그릇에 다 꽉꽉꽉꽉 채우면 맛은 있어 보이는데 비주얼적으로 사진 찍을 때 난 여백을 좀 좋아하거든. 그래서 가운데에 모아서 옆에 좀 간격을 두고 플레이팅 하는 편인데 보통 플레이트 소스 얹을 때 옆에다 쏟아 부어놓고도 하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볼륨의 높이를 계속 높였어. 위에서 찍어도 옆에서 봐도 좀 입체적이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해 보이고 맛이 또 있어 보이거든. 그리고 이게 색 대비도 계속 되니까 어때? 합격. 합격. 우리 막내 동생 우리 남학기를 위해서 맛있는 거 만들어 달라고 징징이 연어 좋아하잖아요. 오픈 연어 샌드위치 이거 괜찮겠다. 잠시 오뎅새 써보니까 어땠어요? 아무거나 막 올려도 잘 어울려서 되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플레이팅이 된 느낌? 맞아 맞아. 아니 그게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나도 그랬고 우리 둘만의 뭘 만들어 먹는 시간이잖아. 많이 초대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요리를 그때 좀 많이 해먹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예쁘게 해먹고 싶고 이게 뭔가 무채계열이고 오뎅새가 디자인 되게 깔끔해서 어떤 요리를 담아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되게 찾는 이유가 브런치도 인정? 나는 우리 오뎅새 수업 때문에 다양한 브런치 요리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스케치북처럼 잘 커버해준 느낌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살면서 비싼 그릇도 많이 사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스케치북 같은 데일리 그릇?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구성이 보통 2인조부터 시작하잖아, 신혼인데. 근데 갑자기 이제 또 집들이 하게 되고 누가 오게 되고 그러면 또 어르신들도 많이 오게 되고 하는데 이것저것 내놓는 것보다 뭔가 딱 구성으로 해서 내놓으면 좀 뭔가 대접받는 느낌. 그러니까 그릇까지도 신경 썼고 그리고 누가 날 생각해서 이렇게 쫙 세트로 그게 되게 감동이거든요, 그런 디테일이. 그런 마음에서 한 세트를 살 때 가격이 좀 비싸잖아. 근데 이번 구성 진짜 좋아요. 우리 너무 오래 기다렸어. 진짜 배고팠어요. 이게 여기 잘라서 Bon appétit.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 집 잘하네. 이거 생각보다 오뎅새 이게 노드야. 노드 라인이 그 오뎅새 중에서도 가장 스테디 셀러래요. 무난하게 매일같이 쓸 수 있는 그릇 중에 하나가 노드인데 이번에 디자인이 또 바뀌었어. 맞아,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맞아. 사실 예전부터 오뎅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오뎅새 기존의 오뎅새는 이렇게 볼 느낌이었는데 여기 목이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더 볼륨감이 생겼어. 그래서 이거 약간 오브제 같아. 맞아. 저는 여기다가 액세서리랑 이런 거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역시. 설거지할 때 어땠어? 설거지를 사실 제가 안 하는데 되게 설거지를 하시는 분께서는 여기가 그립감이 좋아져가지고 자기가 맞아. 좀 그릇 안 깰 수 있겠다 안도하면서 설거지했어요. 맞아 맞아. 여기가 여기 이렇게 그립감이 있거든. 이렇게 C자 같은 디귿자 같은 느낌이라 딱 들 때도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고 블랙 세라믹이라고 티타늄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내구성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막 설거지를 해도 막 깨지지는 않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서 보통 세라믹하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맞아. 근데 티타늄 성분은 좀 가벼워. 가볍게 강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놓으니까 진짜 약간 대접받는 느낌? 진짜. 맞아. 이것저것 막 깔아놓는 것보다 딱 세트 이렇게 나오니까 맛있네. 좋네.
반짝반짝한 게 무광 코팅이에요. 유약으로 무광으로 코팅을 해서 빛이 나올 때 반짝반짝해서 우리가 보통 사진 찍을 때 맞아 안 예쁘죠. 반사돼서 잘 안 예쁠 때가 있잖아. 근데 이게 뭘 담아도 이 무광 코팅으로 유약처리를 잘 해놔서 어떤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도 요즘은 그 음식 기록하잖아. 맞아. 해시태그 노드하면 사진 진짜 많이 올라오는 거 알아요? 봤어. 나도 이번에 봤어. 근데 다들 아, 유리 너무 잘하죠. 그래도 예뻐. 맞아. 맞아. 이거 이 그릇들 식기 세척기에도 쓸 수 있대. 그래서 좀 더 간결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까 그 찬창 열었는데 착착착착착착 올려놔서 굉장히 예쁘게 쌓이는 게 되게 좋더라고. 한눈에 보여. 내가 그때 그 남편하고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참 뭐 수업 너무 많고 우리는 자영업이니까 아, 맨날 늦게 끝나고 할 때 보통 연애를 하면 내가 너무 핸드폰에 맨날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을 잡고 있는 사진 100장을 찍어서 나한테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야. 내가 널 보는 모습은 이 모습이야. 아, 이 사람은 나를 조롱할 줄 아는구나. 말 안 하고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 맞아. 근데 아, 이런 모습을 남자친구는 하염없이 보고 있구나가 너무 미안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 남자는 진짜 결혼해야겠다. 큰 그릇이. 응. 하지만 그릇은 뭐다? 오덴스다. 나 소영아 우리 초대해줘서 고마워. 맞아. 진짜. 또 올게요. 응. 내일 올게요 또. 문 잠궈놓는다 봐. 그 민수님들 CJ홈 스타일과 오덴세가 같이 이번 오덴세 뉴 노드 라인을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좋은 가격이고 우리 민수님들한테는 진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특가에 그 판매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혹시 요 뉴 노드 예전부터 검색을 하셨거나 아니면 관심에 두고 계셨다면 한번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 보시고 좋은 가격에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잖아. 설거지는 누가 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집 채우는 자리 저지.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